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모든 것 Q&A 세 가지! 아동수당은 아동들의 권리입니다.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아동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커나가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날 10만원씩 지급합니다. 두 번째,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사망, 관계 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입니다. 세 번째, 아동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은? 아동수당 지급일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또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으려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이 아동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신청도 되게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못 받으면 안 되는 돈이네요. 그렇죠. 네. 저는 조카들 있어서 받아요? 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만약 저도 조카가 없었다면 몰랐겠죠, 당연히. 10만 원이 크잖아요. 기저귀 이런 거 되게 비싸죠. 그렇죠. 좋은 제도니까 혹시라도 몰랐던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